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틱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틱의 경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VS1R. 무슨 뜻인지 모름. VS1R 케이스가 이 케이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VS라 적혀있고, 이 케이스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골든레버 아시죠? 골든레버를 만드는 곳에서 만든 스틱 케이스고요.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진 자료가 나갈 텐데,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한 이번 케이스 설명. 이번 VS1R 케이스는 골든레버를 만든 AS 인도사에서 제작된 케이스로, 취향에 맞게 레이아웃 커버로 버튼을 추가하여 배열을 바꾸는 식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한 스틱 내부에서 레버의 각도를 세세한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믹스박스처럼 키보드 배열에 버튼을 레버 대신 추가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기본 버튼 배열로 했고, 히트박스는 아니지만 스틱에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다. 자, 뒷면을 좀 보여드리면, 자,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름이 세게 됐습니다. 버서스 프로젝트 치디베리 방고 적혀있고, 안에 배선이 브룩 유니버셜 보드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선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이 선은 내 방송 열혈 팬이신 윤지호 개자리님께서 배선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이 케이스를 사면은 이 케이스만 오는 거예요. 레버, 버튼, 보드 다 별매입니다. 케이블까지. 자, 그리고 외관을 좀 더 보자면, 위에 보시면 각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셀렉트, 홈, 스타트, 터치패드 이렇게 순서대로 있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세 C타입 핸드폰 케이블로도 스틱을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레버의 세팅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샤프트, 봄 같은 경우에는 8.5mm, 그리고 헤드, 영어로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16mm 액추에이터가 장착되어 있는 골든 레버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바뀐 게, 샤프트가 아마도 골든 샤프트로 들어가 있고, 실리콘은 아마 기본형으로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성 뭔지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삼덕삼 샘덕 컴퍼니의 체리 버튼이라고 합니다. 받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 판테라에서 비트릭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레버 하나 비니까, 보시면 이 홀딱 부쉈죠. 이 친구의 이 레버를 나와 함께 했던, 역사를 함께 한 이 스틱이기 때문에 레버를 달아주고 싶다 요청했는데, 케이스도 한번 추천해 써보지 않겠냐 뭐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자, 퍼포먼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브나 뭐 그런 거 한번 가볍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또,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들고 다니기 좋다. 마감 좋습니다.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What the fuck? 무게는 3.5kg, 케이스만 하면 3.5kg, 높이가 75mm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기가 있습니다. 자, 잘 나가죠? 오, 이피도 잘 나갑니다. 웨이브는 사실 데뷔진을 골라야 빨라 보입니다. 빨라 보여요. 빠르죠? 14초 폰 같은 이제 정밀한 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면, 걸리죠? 정밀한 무빙도 잘 된다. 잘 된다. 네,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VS 케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정밀하게 CBM 에디션. 그리고 VS 케이스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하얀색으로. 여기에 스킨도 달 수 있습니다. 스킨 달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기본은 화이트가 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스틱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팅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유튜브 컨텐츠로 TV망의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기본적으로 쓰는 스틱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스틱을 쓰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빅트릭스. 빅트릭스를 쓰고 있고요. 정말 예쁘죠? 상판이 이제 약간 그 메탈 재질의 그 알루미늄이고요. 여기 있는 이 골든 레버 경우에는 이 밑에 이제 딱 설명이 쫙 나갈 겁니다. 세팅값 쫙 나갈 겁니다. 예.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한 세팅값. 헤드는 8.5mm이고 샤프트는 16mm입니다. 짬터리하는 사장님 나빠요. 세팅값이 거의 이제 골든 레버를 샀을 때 거의 기본 민자 정도로 이제 쓰고 있는데, 정말 예쁜 게 뭐냐?
LED 감성이 담겨 있는 스틱이다. 여기 이어폰 홀더 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회장에서 잡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원 버튼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원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은 쫙 한번 열어주세요. 싹 열리면은 밑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튼의 케이블 보이시나요? 버튼 케이블이 기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이 네, 정말 예쁘게 배선이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LED. 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쫙 누르면은 깜빡깜빡 되고 자 컬러 LED 색깔 바뀌죠? 이거 옆에 세워놓으면은 게이밍 감성 됩니다. 옆에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 이제 누르면 반응하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 핑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체면방의 셋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